네, 안녕하세요. 골수에 피해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 달래기에 나서면서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며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서도 미국의 경기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 달러 인덱스와 10년물 국채 금리도 안정화되는 모습이었고 기술주들 위주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도 국내 증시도 안도하면서 어제에 이어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코스닥 쪽이 더 강한 모습입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역시 고점 부근에서 소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0.2%대 오르면서 3,270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도하고 있고 개인의 매수세가 지수를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1,020선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0.65% 오른 1,018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피와 반대로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흐름 보시면 다시 성장주들의 날입니다.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가 나란히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카카오가 오늘 5%, 네이버가 8%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메타버스와 엔터주들도 일제히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핀테크, 정보보안주들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또 어제 하루 쉬었던 제약 바이오주들 오늘 다시 한번 일제히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에는 메타버스나 엔터, 인터넷 관련 섹터가 눈에 띄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좀 관심을 가져봐야 할지 아니면 다음 순환매를 노려봐야 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수익 날 수 있는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시고요. 자, 고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전망이 어떨지, 매수가가 괜찮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주식 정보들, 시황 뉴스들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차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 또는 저희가 보내드린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보면 오늘은 또 엔터랑 제약바이오주 강세 보이면서 코스닥 쪽이 더 강한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오늘 강한 종목들, 업종들을 좀 보면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도 뭐 엔터 종목들이 좀 특히 강하고요. 일단 엔터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들이랑 그다음에 경기 재개 기대감으로 이제 좀 다른 부분들로 좀 오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뭐 엔터테인먼트 이제 이런 회사들은 뭐 경기 재개로 이제 뭐 이런 이슈들 받으면서 올라오고 그다음에 이제 영상 미디어 관련돼서는 이제 이 메타버스가 가장 좀 대장을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즘에 이 정치권에서 이 메타버스를 굉장히 잘 이용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시세가 좀 탄력이 좀 붙고요. 그다음에 오늘 보안주들도 오르는 것도 사실 대부분 정치 테마주로 오르는 보안주들이 꽤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로 오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뭐 대신정보통신부터 해가지고요. 뭐 새롭게 지금 새로운 것도 아니냐 조금 지지율이 잠잠했던 분이 다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고 지금 현재 지지율이 높은 사람들이 앞으로 뭐 이제 디지털과 관련해서 또는 보안과 관련해서 어떤 새롭게 정책적인 것들을 뭐 자기는 이것을 이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종목들이 좀 반응하는 것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사실 뭐 엔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고요. 사실 오늘은 뭐 셀트리온 제약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뭐 3% 5% 좀 강세 나오고 있고, 에코프로비엠이 뭐 2% 이상, 또 CJ E&M, CGM 이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요. 일단 지수 자체도 뭐 1,020포인트 정도를 좀 노려보고 있고, 다만 이 코스피 업종이 네이버랑 카카오가 뭐 5%, 8% 이렇게 좀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삼성전자는 거의 강보합, SK하이닉스도 강보합, 그다음에 LG화학은 마이너스, 뭐 현대차는 마이너스 이렇게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외국인이랑 기관 수급 자체도 없고, 특히나 이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어제도 뭐 달러가 조금 완화가 되면서 외국인이 들어오길 바랬지만,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대형 반도체나 이제 대형 기술주들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에 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만, 오늘 오히려 달러가 다시 좀 올라가고 있고요. 달러 다시 강해지고 있고, 네. 외국인 수급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대형주 조금 부재한 점,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가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 어제 나스닥은 신고가를 경신을 해가지고 조금 기대할 수 있었지만은 우리나라 증시 조금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민감주랑 성장주가 반대로 움직이고요. 또 이 반대로 움직인 내 중에 이 안에서도 실적이 좋거나 이슈들이 있는 것들은 가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들은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비중 조절을 뭐 한쪽에 몰아넣을 필요는 없지만은 성장주, 민감주 좀 나눠서 가지고 갈 필요는 있지만은 그 안에서도 좀 성장주 쪽으로 그 안에서도 조금 더 실적이 있거나 이슈에 좀 가까운 종목들 위주로 비중을 좀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민감주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조금씩 비중 축소하시는 쪽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언급을 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오늘 좀 약합니다. 지금 SK하이닉스는 그래도 뭐 1% 정도까지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특히 이제 움직임이 약한데, 최근에 삼성전자를 보시면요, 원래는 이제 메모리 사업, 비메모리 사업 이렇게 나눠서 이제 하잖아요. 메모리 사업은 기존에 하던 뭐 D램 사업이 제일 주로 이루고 있고, 이제 비메모리는 파운드리인데, 이 파운드리는 뭐 선두주자 TSMC를 이제 쫓아가야 되는 입장이지만, 이 TSMC가 워낙에 지금 견고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 쪽에서는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뭐 예전보다는 이제 점유율이 좀 뒤처지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크게 보면요, 이 반도체 시장이 이랬던 게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점유율이 조금 줄어도 회사 전체적으로는 매출액이 크게 보이지만은 이 삼성전자의 매출액, 점유율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에 조금 더 시장이 좀 주목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더 안 좋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 예전에는 중국에서 반도체 굴기다라고 하면은 이제 미국에서 다 같이 손을 잡고 중국의 반도체를 잡고 다 같이 성장하자 이래서 최근에 뭐 반도체 업종들이 뭐 2, 3년 전에 좋았던 거지만은 올해 이번에는 미국이 우리가 반도체 굴기를 이루자 해가지고 미국 주도 성장을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들이 조금은 이런 데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뭐 안 되는 사업을 과감히 포기하는 회사이지만은 반도체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게 삼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 뭔가 비메모리든 메모리든 무엇이든가 이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쪽의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는 뭐 장비를 늘려서 또 예전처럼 치킨 게임을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비메모리에서도 파운드리 쪽으로 뭔가 기술을 업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장비주 이런 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처럼 뭐 반도체 대형주들이 안 된다 싶으시면은 뭐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 반도체 장비 업종들이 오히려 더 이후에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삼성전자의 이런 뭐 앞으로 이제 실적 시즌이 오면 컨퍼런스 콜이 올 거거든요. 그때 조금 더 뭐 공장 증설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장비 확장 뭐 신규 사업, 신규 뭐 장비 뭐 이런 이슈들만 나오면은 충분히 좋은 이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원달러 환율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외국인의 자금이 다시 한번 코스피 쪽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별주도 위주로 가는 종목만 좀 가다 보니까 지수는 올라가도 내 종목은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포트폴리오 내에서 경기 민감주들은 비중을 조금씩 줄여주시고 성장주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실적에 기반되는 종목들에 좀 힘을 실어보라는 의견을 들어봤고요. 또 삼성전자가 최근에 다시 한번 8만 원 선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 장비 부품주들도 좀 주목을 해
봐라라는 분석까지 오늘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고수에픽 종목 리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확인해 볼 종목은 성우테크론입니다. 반도체 장비주인데 어제랑 오늘 모두 상승을 하고 있긴 한데 강하게 출발을 했다가 음봉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은 저희가 추천드린 이후에 저희가 5월 3일날 추천드렸습니다. 한 달 조금 넘게 걸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사셨던 분들은 지금 뭐 한 30, 아까 보셨다시피 40% 아까운 수익권이실 텐데 어쨌든 반도체 장비로도 앞으로도 볼 구간들이 있지만은 그 외에도 최근에는 이제 정치 테마주로 엮여서 움직인 부분도 있습니다. 전 이제 감사원장 관련된 종목으로 조금 움직였는데 현 구간에서 차트 한번 보시면은 곧좀 돌파하고 지금 음봉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오늘 7,000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어제 이제 저희 이제 노란톡방에서도 누가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음봉인데 어떡하냐 말씀하시길래 일단은 오늘까지 가져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위에 오늘 한번 상승을 해줬으니까 최소한 절반은 정리해주는 자리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 정치 테마주를 엮인 것도 있지만 사실 정치 테마주를 제외하고도 이 종목은 매력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다 정리하지 마시고 현재 구간에서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시고 만약에 한 6,000원대 초반까지 다시 내려오면은 오늘 절반 차익 실현한 건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거거든요. 네. 그때 한번 재매수를 위해서 조금 정리하시는 정도로 구간을 생각하시면 되고 전량은 더 던지시긴 아직 아깝다. 지금 오히려 정치 테마주로 잠깐 엮여있던 거는 매물을 걷어낼 수 있는 큰 흐름이라기보다는 자는 파도니까 주 물량은 좀 가져가시자. 반 이상은 가져가시고 절반만 차익 실현하시자. 충분히 더 갈 여력들은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하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절반 정도만 매도해 보시고요. 만약 6,000원 초반까지 내려갔을 때는 다시 매수해도 괜찮다는 부분까지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종목 점검까지 확인해 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고요.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함께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서 입장해 주시고요. QR코드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도 이제 온라인 세미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도 일정에 대해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주식할 때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법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문자 여러분들 보내주신 거 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매매하시는지를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을 추천하거나 또 강연을 하거나 이런 거에 참조를 하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손실을 그 안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주식을 할 때 저라도 10종목을 사가지고 10종목 전부 다 수익을 내진 않습니다. 전체 계좌에서 수익 나는 게 중요하고 먹을 때 크게 먹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반대로 매매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물타기는 정말 잘 하시는데 불타기는 정말 못하세요. 왜냐하면 불타기라면은 내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퍼센테이지가 떨어지니까요. 근데 물타기는 손실률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수익을 본 것 같은 기분을 느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불타기란다는 얘기는 내가 기존에 매수했던 종목이 잘 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물타기란다는 얘기는 내가 매수했던 종목이 내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잘 가는 종목, 내 계획대로 가는 종목에 매수를 셀을 더 붙여주는 게 맞고 내 계획대로 가지 않은 종목에 매도 셀을 붙이는 게 맞거든요. 오히려 손절하는 게 맞는데 여러분은 반대로 매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매매하는 것들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4시에도 많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실전 매매할 때 도움되는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고 제가 기법들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유익한 시간, 재밌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입니다. 이번 주에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참석하셔서 실전 매매 전략 들어보시고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고수에픽 종목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고수에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자, 눌러보시면 총 네 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중에서 네 번째,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그 날짜 게시물들 올라오고 있고요. 오늘 6월 23일 고수의 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6가지 종목이 있네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을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과 함께 재미있는 사연이라던가 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번 종목이고요. 또 단 두 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대땡인데 또 쉬울 것 같아요. 힌트 들어볼까요? 네, 이제 글자 수가 짧은데 저희가 또 힌트를 정확하게 드리면 더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좀 더 힌트 좀 간단 명료하게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정말 간단하게 오늘 종목 코스피에 상장이 좀 되어 있고 일단 가격은 4만 원 초반, 오늘은 3% 정도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아침 일찍부터 막 되게 좋았던 건 아니고 아침 좀 잔잔하게 시작해서 조금씩 올라와서 지금 한 3% 정도 올라와서 4만 원 초반대에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고요. 일단 이 회사는 이제 어떤 게 좀 이제 저희한테 좀 익숙하냐라고 하면은 제약회사나 그다음에 바이오 회사를 포함해서 총 13개 자회사를 둔 지주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제약바이오에 의해서 좀 움직이는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도 있겠고요. 그 나름 또 자회사도 있고 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도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슈들은 여러 가지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약이랑 바이오 여기서 지금 크게 움직이고 그 중에서 좀 지주회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말이 길어지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좀 짧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이 13개 자회사 중에서 제약바이오 말고 다른 쪽도 있어요? 회사? 대부분이 제약바이오고요. 대부분 유통 포함하고 있는데 대부분도 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약바이오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주회사라는 점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힌트 들어볼까요? 일단 성장하는 회사 중에 자회사들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이제 김상은 전문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제약 쪽 많이 하고 있고 대땡 제약, 이제 여러분들 제일 이제 잘 아시는 제약주일 것이고 네.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종목도 갖고 있습니다. 자회사로 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만한 종목이기도 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11월에 한번 추천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추천드렸던 당일날 10% 넘게 움직였던 바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12월까지 해가지고 200% 넘는 수익을 드렸던 좋은 기억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오랫동안 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아실 만한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런 이제 대로 시작한 두 글자의 종목이고 그때 이제 움직였던 이유가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이슈. 지금 이제 췌장염 치료제로 운영되고 있는 호이스타정이 코로나 치료제로 좀 개발하고 있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좀 움직였던 구간들이 있는 종목입니다. 대로 시작하는 두 글자의 종목이고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종목이고 한 만큼 오늘은 이제 퀴즈보다 퀴즈 뒤에 붙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재미있는 오답이라든지 특히 정답은 너무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미있는 오답이라든지 여러분들 주식할 때 느끼시는 분들 또 시장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소외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엔터주도 많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 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SN 같은 종목도 미리미리 추천을 드렸거든요. 오히려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는 안 움직이다가 지금 움직일 때 비싼 가격에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경우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느낄 때 내 종목이 좀 안 간다고 너무 소외감을 느끼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그런 이야기들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있고 많은 사연들과 함께 재밌는 오답 혹은 구조대가 필요한 종목들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답 어렵지 않습니다. 대로 시작하는 두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또 이렇게 오히려 퀴즈가 쉬울 때 많은 분들이 문자를 안 보내시는 그런 날도 있곤 한데 오늘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여기서 유명한 게 우루사죠? 네, 맞습니다. 그게 뭐 하는 약이죠? 이게 아무래도 그 간에 좋은 약이거든요. 네. 피로 회복이나 이런 데 이제 하는 약인데 실제로 제가 먹어본 적도 있습니다. 먹어본 네. 적이 있는데 피곤하실 때 드셨어요? 예, 피곤할 때 먹었는데 잘 네.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덩치가 커서 그런지 용량 이상을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두 명 드셔야 되는 건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하나씩 원래 먹는 약인데 먹어봤는데 그렇게 효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이제 개인에 따라서 저의 임상 결과는 그렇지만 개인에 따라서 네.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우리 또 임상 전문가님이시니까 오늘 우루사 임상 결과는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자, 유명한 이제 제품이 우루사가 있고요. 대로 시작하는 두 가지 글자의 종목, 자회사 유명한 자회사가
대땡 제약도 있고 한울 바이오파마도 이 회사의 장외사였네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 이슈로 주목을 받았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여기까지 1차 힌트 들어봤습니다.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5분을 뽑아서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차 힌트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는 517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DR텍 매수가 1895원, 비중 15%입니다. 올해 보유했습니다. 종목 전망과 목표가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인데 오늘 1890원입니다. 매수가랑 현재가랑 그럼 기다렸다가 이제 좀 회복이 되신 것 같은데 목표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사실 이거 가지고 계셨던 부분 거의 1년 넘게 가지고 계셨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게 그 가격대가 이제 2020년 초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1년하고도 한 3개월 넘게 가져왔을 텐데 일단은 제가 항상 이제 이번 그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이제 제가 라방할 때 여러분들께 물어봤습니다. 뭐가 제일 어려우십니까? 주식할 때.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다는 게 이제 매도를 가장 어려워하신다는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라방 때 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도 방법들, 기준들을 정해드렸는데, 나만의 일단 기준들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일단 올해 가져오셨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파시는 것보다는 전고점 인근에서는 조금씩 줄여간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2000원대 가격대까지는 일단 열려있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2000원대 구간이 전에 이제 한 번 아마 물렸던 가격이 비슷한 자리일 거예요. 차트 보시면은 이 구간대 지금 제가 이제 그 선을 그려놨는데 이 정도 고점에서는 한 번 정도 이제 눌려주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 정도 구간에서 전량을 던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현 구간에서 한 지금 15% 비중이니까 30% 정도 일단 차익 실현을 해보세요. 왜냐하면은 지금 지수가 전고점을 넘고 지금 이제 신고가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특히 이제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 좀 실적이 부족했던 부분들도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2,000원 넘으면 추가 상승도 가능한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2,000원 인근에서 일단 오래 가져왔으니까 비중은 좀 줄이고 차익실을 좀 해보시되 남은 한 10% 정도의 비중은 돌파 여부도 가능하니까 2,000원 이상까지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1차 목표가는 2,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고점이 2,000원까지 상승 가능성 있다고 하고요. 전고점까지 올라왔을 때 일부 차익 실현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083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하나시스템 매수가 17,300원, 비중 20%인데요. 2주 전에 18,200원에 매도를 못해서 후회가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단 부탁합니다. 라는 문자입니다. 오늘 현재가 17,150원이신데 수익 중이실 때 매도를 못하셔가지고 이제 다시 좀 손실적으로 돌아서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러면은 피곤해요. 정말 피곤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나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17,300원에 사서 이제 18,000원까지 갔는데 못 팔고 지금 150원 손실 중이에요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게 사실 돈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네. 민감할 수밖에 없지만은 거기에 너무 큰 의미를 두게 되시면요. 이것 자체에 너무 이게 오히려 여기서 버는 수익보다 시청자는 스스로 받는 스트레스가 더 커질 수도 있겠다라는 좀 걱정도 좀 들거든요. 좀 어떻게 보면 주제넘은 걱정일 수도 있는데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 4% 5% 오른 거에 대해서 되게 아까워하지만은 지금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이제 되게 걱정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 적절한 종목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이 종목이 적절한 종목이 아닐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나 정말 대형주가 좋다. 근데 뭐 5% 10% 올랐으면 빨리 팔았어야 되는데라고 하면은 카카오랑 네이버가 뭐 300% 400% 가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어차피 나는 3% 4% 가고 팔 건데. 그게 아니고 나는 정말 좀 단기적으로 3% 5% 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차라리 그냥 삼성전자 빠지는 날에 사고 오르는 날에 팔고 반복하셔도 오히려 그게 더 속이 더 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 접근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요. 하나 시스템은 지금 시청자님이 18,000원대 매도를 하기 원한다면요. 18,000원대 매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뭐 오늘 2% 빠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봤을 때 16,500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18,000원 다시 온다라는 것은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뭐 16,500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18,000원 목표가로 보셔도 괜찮다. 그리고 사실 저는 19,000원까지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 0839번 시청자님께 한정으로는 18,000원 정도 정리를 하고
국내 시총 상위 1등부터 5등 아래는 종목들 빠지는 날에 살고 오른 날에 파는 게 훨씬 더 심리적으로 도움이 좀 될 것 같다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16,500원 이탈되지 않는 한 18,000원까지 다시 상승 가능할 것 같다라는 분석과 함께 여러 가지 조언들 함께 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25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보겠습니다. KC텍 매수가 28,300원, 비중 10%입니다.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인데 반도체 장비주인데 4월 달에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7,650원이라서 좀 손실 중이신데요.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네, 이 종목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장비나 소재를 하고 있는 회사고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반도체 소재나 장비 쪽, 반도체 관련 업종들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반도체가 이제 대시세가 나온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안 가니까 좀 소외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지금 저희가 예를 들면은 엔터주나 이런 것들도 올라가기 전에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뭐 한 달 가까이 여러분들 끌고 오셨을 때 수익이 나는 것처럼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힘든 구간들이 있지만은 지금 구간을 잘 버티면 수익으로 돌아설 수 있는 구간들이 남아 있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실적도 잘 나오는 회사고 지금 보시면은 어쨌든 간 차트상 저점에서 올리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롱텀으로 보면 추세가 이어가고 있고 지금 매수가가 28,300원이고 사실 지금 가격하고 얼마 차이도 안 납니다. 600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벌써부터 보유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 사실 주식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자마자 수익이 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주식하시는데 조금 이제 많은 힘듦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일단 중요한 건 저점을 올리면서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라는 걸 여러분들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 구간 보유 가능하시고 일단 전 고점 인근까지 한 32,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은 보유하고 끌고 가보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점 높아지면서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32,000원까지 가능하다라는 분석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주 IB 투자, 매수가 8,790원, 비중 50%입니다. 손절 시기를 놓쳐서 매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계속 갖고 있으면 지금보다 좀 오를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오늘 7,040원이고 이제 이번 달에 좀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손절 시기를 놓쳤다고 하시는데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손절 시기를 이제 놓쳤던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원래는 7,700원, 최근엔 7,700원 정도가 원래는 손절 시기였고요. 처음에 8,79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4월 초에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거든요. 사실 그때도 뭐 8,200원 정도 이탈하면 원래 손절 이제 이런 시기를 좀 놓쳤던 것 같은데 그 다음 시기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오늘일 수도 있어요. 사실 오늘일 수도 있지만은 조금 더 넉넉하게 보겠다라고 하시면요. 6,500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주 IB 투자를 포함해서 이 벤처 캐피탈 회사가 사실 투자가 쉬운 종목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벤처 캐피탈이라는 회사가 뭐 일반 투자자분들이 뭐 투자하시는 것처럼 한두 군데 회사에다가 뭐 몰빵해가지고 아, 이 회사 터져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은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고 또 정말 많은 펀드에다가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회사가 여기저기 돈이 들어간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회사 중에 하나가 만약에 뉴스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예상하기 힘든 게 아주 IB 투자도 여태까지 뉴스 나온 거 보면 뭐 야놀자가 뭐 소프트뱅크한테 뭐 투자 받거나 아니면은 스푸트니크 5 백신 뭐 했던 그 컨소시엄에 지분을 투자했다라든가 정말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하나하나 다 대응하기도 힘들고 시세 하나가 좀 터지고 또 아니면 또 언제 또 갑자기 나스닥에 우리나라 회사 중에 어떤 게 뭐 상장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뭐 지분이 있었다. 이런 뉴스 나오면서 갑자기 또 시세 변동성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가 좀 어려운 편인데 그래서 지금 이 단기간적인 구성에서 제가 뭐 이번 손절까지 오늘 좀 넘어가도 좋겠고 6,500원을 잡아드렸냐면은 이 앞서서 거래가 좀 있었습니다. 이 앞서서 거래가 좀 있었는데 최근 들어 거래가 좀 없는 구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래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시세 변동성 한 번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지난번에 거래가 가장 많았던 6,500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도 거래가 많아지기 시작한 날부터 끝난 구간의 중간 정도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기대 볼 수 있는 여력이 6,500원에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500원 정도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 6,5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상담 모두 마무리해보겠고요. 다시 한번 오늘 골수의 픽 2차 힌트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로 시작하는 두 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우르사의 유명한 CM송 간 때문이야를 불러달라는 요청이 왔는데 전문가님 가능하세요? 아, 불가능합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왜요? 왜요? 제가 항상 저희 노래방 기계가 없어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아, 저번에 불러주셨잖아요. 글쎄요. 네. 오늘 저 생각이 나지 않아서. 김상 전문가님 가능하세요? 아,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 된대요. 오늘 다음 힌트 들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한 글자 맞춰주면 되는데 아까 저희 유튜브 보니까 그 이제 개그 프로 땡이 아버지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 이제 아버지가 계시죠. 허재 씨라고 요즘 이제 아들 두 명하고 열심히 예능을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들 둘 중에 한 분이 이제 네. 허훈 씨고 한 네? 명이 허훈 씨가 있고 허재 씨 아들이 허훈이 한 명, 허땡 지금 이 뒤에 있는 한 글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 이름이기도 합니다. 외자고요. 네네. 그 이제 뭐 개그 코너도 있긴 하지만은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동구 대통령 허재 씨인 거죠. 네. 한 글자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종목이고 아까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 종목 지금 고점에서 물려 계신다고 지금 구조대 보내달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거 분명히 11월에 한번 다뤄드리고 그날이 이 종목의 저점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8만 6천 원까지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저희가 말씀드렸던 자리에 사셨던 분들은 뭐 두 배, 세 배까지 먹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오히려 고점에 사셔가지고 물리셨다고 지금 구조대를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종목들, 한참 움직이는 종목들, SN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말씀드린 지 꽤 된 종목이에요.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당시 사신 분들은 지금 수익권일 텐데 오늘 눈에 보인다고 들어가신 분들은 또 한 몇 달 지난 후에 구조대 보내주세요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은 좋은 길목에 대기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 종목을 제가 아침에 그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에서 뽑혀 나오는 종목들을 장 전에 이제 시초가만 보고 저희가 이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시초가 때는 사실 마이너스권으로 시작했습니다. 장 초에는 마이너스권이었다 지금은 꽤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 막판까지 지금 만약에 어제 퀴즈를 풀어주신 분들, 그저께 퀴즈를 풀어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장 전에 미리 종목을 받아보셨겠지만 지금 이제 정답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라온 측면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종가까지 한번 기다려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니면은 분할 매수로 항상 접근해 보시라는 말씀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방송 종목은 5% 이하 비중으로 방송 종목 재미로만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힌트는 사람 이름이라는 이제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그 농구 선수였죠. 허재님이 아버님이시고 두 아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아들 한 분이 이름이 이 이름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간 때문이야 칸 때문이야 이거 노래 불러달라고 하셔가지고 짧게 한번 제가 대신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2차 힌트 들어봤습니다.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자는 912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이노테라피 매수가 18,050원 다른 종목, 다른 분의 문자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531번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네이버 매수가 40만 500원에 비중 20%에 샀습니다. 어떻게 매매하는지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인데요. 오늘 굉장히 또 수익 나셔서 굉장히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 이제 목표가를 얼마 정도 잡을지 고민이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사실 제가 오늘 방송국에 오면서 한 가지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카카오랑 네이버는 제발 종목 상담 들어오지 말아라. 왜냐하면 어려워요. 네. 이거를 사실 그냥 쉽게 생각하면요,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들고 가시면 되시는데 이게 참 매수하려는 사람 말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여기서 뭐 이제 비중 좀 줄일까요라고 하는 사람도 네 줄이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라고 해야 될 것 같고 또 산다는 사람한테 더 갈 것 같다라고 물어보면은 네 더 갈 것 같아요. 참 이게 그런 상황이거든요. 누가 저한테 더 갈 것 같냐고 물어보면은 더 갈 것 같고 팔아야 될 것 같냐고 하면은 비중 줄이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게 참 이제 그런 부분이어가지고 참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내리는 의견은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가져가자. 그렇지만은 없는 분들이 굳이 사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없는 분들은 뭐 네이버랑 카카오 이외에 뭐 다른 뭐 IT 업종들 중에서 안 오는 종목들 많거든요. 뭐 네이버가 뭐 계속 좋았나요? 네이버도 4월달, 5월달에 힘들었어요. 네이버 주주분들 그때 우는 소리 되게 많이 들렸고 종목 상담 그때 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때 뭐 제가 가지고 계시라고 말씀드려서 다행이지
이거를 저도 그때 팔라고 해서 손절하라고 했었으면은 오늘 아마 이거 들어와서도 거절했을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계속 좀 가져가달라라는 가져가는 게 맞겠다라는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추가 매수할 거라는 추가 질문도 있었는데 비중이 20%니까 굳이 추가 매수까지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사실 40만 원 매수도 되게 위험했던 거거든요. 네. 되게 위험했던 거지만은 일단은 그걸로만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뭐 어느 정도 올라가서 내가 만족할 만한 수익률이다라고 하면은 일부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뭐 네이버랑 카카오 말고도 우리나라 IT 기업들 많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는 추천드리지 않는다는 점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002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모레 주의 매수가 75,600원, 비중 30%입니다. 너무 내려가서 힘드네요. 종목 진단과 전망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인데 오늘 아모레 주의도 그렇고 아모레 퍼스펙도 그렇고 많이 빠지더라고요.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빠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최근에 그 아모레 G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매수가가 지금 거의 고점에 인근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최근만 해도 오늘만 제외하고더라도 계속 이제 지난주 지난주는 이제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면서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도 화장품 관련주들 많이 올라왔고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특별한 악재가 없이 빠지고 있는 이유는 이번에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코로나 그러니까 뭐 그 외국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마스크를 벗었다가 다시 쓰고 있는 추세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코로나 이후가 좀 더 늦게 도착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대보다 조금 더 아무래도 여행 가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자유가 풀리는 게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좀 반영된 거라고 판단이 되고 일단 차트 한번 보시면은 오늘 구간에서 일단 60일선까지 깨졌어요. 거래량이 많이 실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음봉이 좀 아픈 자리는 맞거든요. 형 구간에서 이제 바로 정리하시기보다 어쨌든 간 추세는 살아있다가 한번 내려왔으니까 120일선 인근에서 지지가 좀 되지만은 한 그 구간이 한 6만 한 7천 원 되거든요. 이 구간대가 전에 한번 올라올 때 한번 저항을 맞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 6만 7천 원대가 지지가 된다면은 한 번 더 기술적으로도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손절가를 너무 이제 그 빡빡하게 잡지 마시고 6만 7천 원도 잡으시고 생각해 보시면은 이 종목을 길게 놓고 보시면 오늘이 빠지고 있는 거지 사실 추세적으로 계속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매수가 75,600 원이 사실은 문제인 거예요. 오늘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매수가 75,600 원이 사실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뉴스가 제가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중국 소비 관련주들 코로나 이후 를 생각해서 봐보자 이런 뉴스 한참 나올 때는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음봉이 나오니까 아프게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미리 좀 가지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6만 원대 중반 정도의 타점 많이 줬거든요. 그런 분들은 지금 조금 여유 있게 볼 수 있고 아니 내려오면은 한 번 더 사야지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 구간이 오히려 6만 7천 원대입니다. 그래서 6만 7천 원대 지지 여부 확인하시고 손절을 그럼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 정리할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추세가 죽지 않았으니까 일단은 보유해 보시고요. 121선, 6만 7천 원 지지 여부를 체크해 보면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매수가 33,820원, 비중 25%입니다. 뭘 사기만 하면 내려가네요. 매도해야 할지 아니면 반등이 올지 궁금합니다라는 문자인데요. 매수가가 좀 높으시긴 하신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좀 보유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33,000원 사실 뭐죠? 어제 아니면 그저께 이 정도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시청자님도 느끼잖아요. 뭐 사기만 하면 내려가는 것 같다고. 근데 그렇게 느끼시면요. 방법은 있어요. 비중 25% 한 번에 안 사면 됩니다. 한 번에 안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이제 시청자님들을 많이 상담을 해보면서 느꼈던 결과가 뭐냐면은 제가 추가 매수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도 추가 매수 하시고요. 손절을 하시라고 해도 하시는 분이 많이 안 계셔요. 어차피 다음에 문제가 다시 오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경우에는 매수 자체를 좀 분산해서 하시면 충분히 뭐,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오히려 그렇게 하시고요. 내가 뭐 분산 투자하면은 뭐 다 사지도 않았는데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으려고 하면은 떨어지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낫습니다. 훨씬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차라리 하시고, 한미반도체는 사실 지금 뭐 1, 2% 떨어진 거 가지고 제가 지금 종목 뭐 위험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미반도체는 일단 있는 그대로 좀 가져가시고요. 지금 흐름상 뭐 반도체 업종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 거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안 좋다기보다는 너무 둔해요. 둔한 게 문제지 뭐 지금 반도체 업종이 안 좋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뭐 장비주는 제가 아까 실황 때도 말씀드렸듯이 좀 괜찮은 편에 보니까 일단 장비주 측면에서 조금 더 지켜보시고요. 3만 원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3만 원까지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매수가 대비해서 10% 정도 빠지는 거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버텨보실만 합니다. 오히려 이건 기대 수익률을 한 15% 20% 잡아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0%까지는 한번 버텨보시고요. 3만 원까지는 버티셔도 괜찮다. 목표가는 37,800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만 원까지 밀릴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보유 의견 주셨고요. 37,800원 정도 이제 목표가 제시해드렸고 또 분할 매수에 대한 조언까지 함께 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15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롯데칠성 16만 원, 비중 5%입니다. 주가 계속 내리는 것 같은데 매도해야 할까요? 상담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이신데 매수하신 다음에 많이 주가가 최근에 하락을 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많이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실적도 좀 강화했고 특히 이제 주류 가격은 이제 올린다는 뉴스랑 함께 추가적으로 상당히 강한 상승을 했고 올해 사실 내내 상승을 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시장이 지금은 좀 이제 신고가도 뭐 경신한다 만다 하고 있지만 사실 1월부터 보면은 대신 지지부진한 장세였고 어떻게 보면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이 올라오고 이런 순환매가 돌아가는 장세였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는 종목들이 좀 비실비실한 경우도 많았을 거거든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한일스도 힘을 못 쓰고 있는 장세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정말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매수가가 한참 16만 원대면 정확하게 딱 고점 그 인근에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가 안 좋은 계속 빠져 보이는 건 이 종목 계속 올라왔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현재 구간 60선까지 깨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리스크는 있지만 이 종목도 지금 한 120선 정도 인근에서는 전에 한번 올라왔던 매물 지지라인이 한번 살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지 마시고 한 13만 5천 원까지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고 13만 5천 원까지가 지지가 되면은 그래도 다시 한번 15만 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13만 5천 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13만 5천 원 제시해 드렸고요. 지지가 나오게 되면 15만 원 선까지는 반등 가능하다라는 분석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상담은 이렇게 롯데칠성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고수의 픽 퀴즈의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정말 대웅입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제가 작년 11월에 소개해 드려가지고 뭐 큰 수익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제 기억으로는 말씀드렸던 그날이 최저점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12월달에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급하게 올라왔는데 그 이후에 한참 내려왔다가 횡보 이후에 다시 한번 자리를 잡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 목표가 일단 1차 목표가 6만 5천 원, 손절가 3만 5천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답 대응이었습니다. 제시드린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또 정답 쉽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첫 번째 문자 934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주식 방송입니다. 웅남이 좋다고 하지만 저에게는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이 최고죠. 이렇게 또 극찬을 해주셨네요. 대한민국 최고의 주식 방송이라고 하는데 김상은 전문가님 한마디 해주세요. 웅남이 어디에 좋은 음식 뭐예요? 웅담이 곰 네. 발바닥 아니에요? 아니, 뭐지? 곰 뭐죠? 곰 쓸개를 얘기합니다. 쓸개를 얘기해서 네. 이거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 중국 갔다가 오면은 네. 그 요만한 이 조그만 이제 병 같은 거에다가 웅담이라고 해가지고 조금씩 이제 가져오고 있거든요. 네, 이게 진짜 네. 약도 있고 가짜 약도 있고 이랬는데 뭐 제가 알기로는 남자한테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쪽으로 되게 잘하시네요. 아, 웅담보다 더 좋다고 하니까 정말 극찬이시고 우리 저희 대한민국 최고의 주식방송 함께 봐주시고요. 자, 다음 문자는 459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웅 혹시 죄송하지만 이용 전문가님 별명이 아니신가요? 라는 문자인데 어떠세요? 맞나요? 근데 제 별명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 저 같은 친구 많은 토토로도 있고. 그렇죠. 귀여운 저 개인적으로 이제 그 요즘 이제 그 지브리에서 나온 이제 JNR한 뭐 넷마블 이런 것들은 유행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 나온 이제 붉은 돼지랑 참 저희가 새롭게도 닮았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붉은 돼지 찾아보면 아 닮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붉은 돼지 한번 검색해 보시면 다들 뭔가 친근하게 좀 낯익은 얼굴이실 수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다음 문자 바로 또 읽어볼게요. 4678번님 예전에 이제 11시 10분에 이산포의 기적이 오늘은 11시 몇 분에 발현되나요? 대웅 웅이 아버지도 이렇게 함께 보내주셨고 수익 내면 반찬도 고기 반찬을 드신다고 하네요. 수익 나셨으면 좋겠고 요즘 그 이산포의 기적 요즘도 나타나고 있나요? 글쎄요. 요즘 여러분들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시는 분들의 네. 화력이 옛날 같지 않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한 번 더 화력을 또 여러분들 특히 군내에서 계시는 분들이 군 생활하시면서 이걸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또 타이밍을 재가지고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화력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문자 3743번님께서는 이제 오답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대웅제약 보내주신 분들도 많거든요. 리드미컬하게 한번 읽어달라고 하시는데 아까 노래 안 해주셨으니까 이거 리드미컬 한번 하게 읽어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리드미컬하게 읽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오늘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아, 속섭하네요. 드라이한 방송으로 여러분들이 네. 너무 이제 저희가 예능 위주라고 네. 하시는 컴플레인 문자가 많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좀 드라이하게 방송할 수 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노래를 괜히 했나요? 자, 오늘은 좀 건조하게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애청자분들의 문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많은 분들 중에서 저희가 다섯 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끝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잘 받아주셔서 상품 수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미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흐름 괜찮습니다. 지수만 보면 조금 조용해 보이는데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오늘 상당히 거셉니다. 코스피 0.4% 오르면서 3,277선, 현재 고점 터치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도 0.7%, 거래소보다 훨씬 탄력 좋습니다. 현재 1,019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개인의 적극성이 확인되는 하루인데요. 개인은 1,200억 원의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기관은 5거래일째 팔고 있기는 한데 장중에 연기금이 매수로 돌아왔다는 점 긍정적인 포인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은 환율이 다시 한번 오르면서 하루 만에 매도로 돌아서긴 했는데 현재 물량을 계속해서 줄여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277억 원의 매도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시를 지나면서 방향성이 잡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래소와는 상반된 흐름인데요. 이 3거래일 만에 다시 한번 포지션 변경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은 매도로, 기관과 외국인은 매수로 포지션 변경 나왔고요. 현재 개인은 1,122억 원의 매도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장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한번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코로나 확진자 다시 한번 늘어나고 있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겠죠. 관련주들의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시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회사의 코로나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주가 남아공 변이에 효과가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런 모멘텀을 안아가면서 이 셀트리온 제약은 지난달부터 이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6% 가까이 오르면서 176,60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이 진원생명과학은 경쟁사와 대비했을 때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리포트 효과 받아갑니다. 현재 거래대금 상당히 많이 실리고 있는데요. 25% 강한 시세를 분출하면서 41,75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다음 테마 보겠습니다. 네,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보수 야권 대선주자 후보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뒤를 이어서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2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 대권에 도전하는 후보들이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인맥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투자에는 조금 유의를 하셔야겠고요. 오늘 신고가 기록한 종목들 상당히 많습니다. 대신정보통신, 3일기업공사, 대륙재관 모두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대신정보통신은 오늘 신고가가 상한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도 상한가에 안착이 되어 있고요. 신고가 3,265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다음 테마도 보겠습니다. 네, 3차원 가상세계 메타버스가 연일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메타버스 산업 육성 지원책 속에서 이 대선 키워드로도 활용이 되는 모습인데요. 이미 의료나 금융, 교육 등에서도 활용이 되는 만큼 업계에서는 이 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 상당히 많습니다. 옵티시스, 네이버, 선익시스템, 자이언트스텝 모두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옵티시스는 2거래일째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네이버 쪽으로는 긍정적인 분석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오늘 붙고 있고요. 이 카카오와 시가총액 3위 다리를 놓고 계속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오늘 8% 가까이 오르면서 42만 2천 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2거래일째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현재 2% 오르면서 57,7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지난 6월 16일 장중 고점이 3,281포인트였는데 오늘 장중에 3,279포인트까지 상승 코스피 지수가 상승폭을 키우면서 다시 한번 고점 돌파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흐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준비한 순서 내용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